자, 오늘 할 게임은 로그라이크 서바이벌 RPG 게임 히어로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을 이제 오늘 처음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해봤거든요. 해가지고 지금 캐릭터들 미리 열어놨거든요. 제 닉네임 보입니까? 잿빛 늑대 통강이. 그리고 제 캐릭터 보입니까? 늑대 인간이 있어요. 아니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오늘 그냥 개같이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. 하!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샌드박스의 왈드쿤이 안녕하세요. 아, 페러블의 통강님 어서오세요. 저 오늘 짐승의 삶을 살겠습니다. 그냥 당신들은 다 죽은 거예요. 저한테 이거 PVP 되거든요, 게임. 죄송한데,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짐승이 되시면 어떡해요. 일단 왈드쿤은 뭐 사실 그럴 수 있어. 그래요? 내가 왈드쿤은 원래 저쪽 사람이잖아. 근데 이 배신자 장마구 새끼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. 예? 저 왜요? 맞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어로랜드에서 제가 저 둘을 찢어버리고자 비방해서 7시간 하고 왔거든요. 내가 밥만 먹고 이거만 할 수 없어. 아니, 그 정도로 했어 이거를?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.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 돼? 마구니 죽이려고? 내가 왜 배신자예요? 이유나 들어봅시다. 그냥 몰랐잖아. 예? 자, 이번 개모임 히어로랜드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. 아무래도 이 히어로랜드는 누구보다도 레벨업을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가장 핵심인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임의로 준비했습니다. 마침 저희 소속사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. 통강님과 하우카우님이 페러블이고, 그리고 장마군과 왈드쿤이 이제 샌드박스인데, 자, 팀은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서 누가 가장 먼저 100레벨을 달성하는지. 어떠세요 이거? 이 게임이 100레벨을 기본적으로 달성해야지 이제 뭘 좀 할 수 있잖아. 이게 매번 맞아, 레벨이 초기화되니까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근데 감당 가능하세요? 뭐 자기는 달성해봤다 이거요? 달성해봤다가 문제인 게 아니라, 그 여러분들 저 좀 따라와 보실래요? 이게 대장장이 카터라는 애가 있어요. 얘한테 템을 팔면 레벨이 오르거든요? 네. 아 그래요? 근데 저를 잘 보세요. 저 이겼습니다. 저 이겼습니다. 그 왈드쿤님, 예. 제가 3초 뒤에 쫓아갈게요. 이거 이속 다 똑같은 거 아시죠? 예. 마구라! 더블킬. 너 뭐야 또, 너 뭐야! 야 이씨 나는 왜! 아 이제 뭐야! 그럼 이렇게 하죠. 100레벨을 달성하고 승부해서 지는 쇼부까지? 아, 쇼부까지. 그럼 일단은 파밍을 좀 해볼까? 아니지. 나 테스트 해볼까? 이 논밭을 이렇게 깔아놓잖아. 이게 우리가 뭐 안 해도 자동으로 경험치가 들어와. 어이 이쪽으로 와라. 조브를 해볼까? 위에서. 오오오 기성제압으로 몬스터 잡는 거야? 위에서 맞냐? 아니 강한데. 오호! 말도군이 그 다크소울의 그 보스몹 알아요? 다크소울의 보스몹들이 2페이지까지 있는 거 아시죠? 그럼 저희 그냥 2대2로 바로 개같이 붙어볼까요? 자, 첫 번째 컨텐츠 페러블 대 샌박, 샌박 대 페러블 한번 대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잠깐 옆에 뭐 왔는지 아우씨 막아 나 이런 것도 있어. 오! 콜 앰뷸런스! 다크소울의 보스몹들이 2페이지까지 있는 거 아시죠? Not for me! 내가 2페이지 있다고 했지! 마구나! 위에 뭐 딴지 뭐! 마구나 죽어! 야 위에 내 최고의 피! 야, 이 새끼 무적탈못 썼어요. 야 무적탈못 쓰면 안 되지. 어차피 내 패배라는 걸 인정하고. 야 무적탈못, 야 무적탈못을 어떻게? 아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? 여기 왼쪽에 요 친구한테 말을 걸면요 드래곤 소굴을 갈 수 있거든요. 드래곤 소굴을 가봅시다. 오, 오 야, 오른쪽만 봐주세요. 이거 뭐야? 가자. 오, 오른쪽, 오른쪽. 뭐야! 안다! 아 이거 원거리로 잡아야겠다. 근거리 안 되겠는데? 야 근거리 안 될 것 같아. 우와! 씨! 뭐야 왈드쿤 죽었어! 왈드쿤이 죽었어! 마구나! 마구나 죽었어! 야 보석 쏘아! 보석! 오케이! 까나! 죽여! 야! 거의 났어! 회전! 거의 났어! 멀었다! 아니야! 회전! 너 뭐 먹었어? 마구나 너 오른방치 먹었어? 커널 먹고 싶어? 야 보여줘봐 근데 뭔데? 죄송합니다.
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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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잡았어. 그래서 비요 벌레카. 아까 서바이벌 왼쪽 위 보면은 위에 이 토끼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. 솔로 도전. 예. 오. 오. 어 뭐야? 아 출처단 히어로다. 아니. 오케이. 번개창.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어 조조조. 어. 어. 미친. 어라 주주 죽어버렸다. 뭐? 뭐 했다 벌써 죽어?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봐. 그냥 귀농하고 살까? 모래폭풍이 5초 후에 밀려온다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자기장이야. 뭐 게임이 대체 몇 개가 있는 게 미니게임. 누구야 이거? 오 나 먹혔어! 컷! 보셨습니까 여러분들? 저희 이 현란한 그래플링을 이걸로 그랩 박아서 기절시키고 변신시킨 다음에 번개창으로 부부부부부 좋았어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톱! 파파파파파파파! 손나간지. 어 뭔가 소리가 들려. 아니 쟤 피 개사기인데? 도망가! 아이씨 잠깐 먹어가지고 잠깐만 아니 피음이 있으면 어떡하냐 쟤 아비. 야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래? 뭐 어떤가? 이하 지키기라고 있거든? 공주님 지키기. 오 공주님 지키기. 이거 약간 합동 디펜스인 것 같아. 예. 공주님이랑 나랑 좀 잘 어울리는 조합 같은데. 야, 아니 아니 고블린이잖아. 어 뭐야 이거 로얄 공급처? 아 이거 그건가 보다. 보석 얻고 이걸로 아 무기 사는 거. 어 온다 여기 보이네. 약해 얘들아 약해 얘. 아 뭐 이 정도로 이 자식들이. 야 내방에서 다 온다. 야 위에서 내려온다. 어 왼쪽, 위에 나 오른... 갈게. 어 뭐야 그쵸? 빨리 들어와 이거 백인의 나왔어. 오. 뭐야. 찾았다. 안돼 공주님 받는다. 공주님 두들겨 받는다. 야 뭐야? 야 화염방사기도 있어. 화염방사기. 어 나도 있다. 열시대 모일 시간이다. 제발 해줘. Let's burn. 이렇게 하는 거구만. 와 야 개쎄. 나 죽었어. 어? 죽었다고? 밀양 공주 맞는다. 어라? 야 잠깐만. 야 공주님 안돼. 안돼. 안돼 지켜. 안돼 공주. 안돼. 자 오늘 개무인배 히어로랜드 샌드박스랑 패러블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봤고요. 자 각자 소감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죠. 아 뭔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무기들이 이게 스킬들이 좀 보는 맛이 있잖아요. 뭐 그래가지고 다양한 무기 써보면서 보스레이드도 하고 거기서 배틀로얄도 하고 로그라이크도 있고 그냥 여러가지로 즐기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개무인 히어로랜드 재미가 있었다.